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2023 코스프 대학농구 U리그 B조에 속해 있는 두 팀입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이곳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의 손대범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신지원, 김선우, 조민근, 교승빈, 박성재 선수가 먼저 출격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의 신분은 신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이어서 홈팀 고려대학교입니다. 박무빈, 유민수, 김태훈, 문정현, 이동근 선수가 베스트 5입니다. 주희정 감독은 이렇게 선발 5명의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점프볼과 함께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권을 갖고 있는 쪽은 홈팀 고려대학교. 다시 탑으로 박무빈. 박무빈이 돌파에 들어가다가 빼주고 골 밑에서 득점. 네.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문정현. 자, 신장차를 이용한 또 미스매치를. 어허, 오, 네. 잘 봤어요. 외곽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권 리버스 레이업. 네. 여기서 득점. 자, 이런 게 중요해요.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면은 또 세컨 찬스 득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박하고 있는 표승빈. 박무빈의 드라이브인. 골밑 득점. 야, 굉장히 움직임 좋았죠.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 패스 좋았습니다. 문정현 공을 한번 놓쳤고요. 한양대학교가 빠르게 몰고 올라갑니다. 바운드 패스 올라갑니다. 자, 막혔습니다. 걸렸죠. 신지원 선수가 올라가보려 했습니다. 막혔고 문정현 열려있죠. 레이업 완성. 문정현. 네, 앞선 공격 실패를 또 덩크로 만회하네요. 길게 내주는 패스가 좋았고 문정현 선수가 지체 없이 원앤덩. 이 차분함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정현 내줬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던집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네. 스리퍼 유민수. 덩크라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아주 자신 있게 또 올라가주면서 해줬고요. 아, 유민수 선수도 굉장해요. 저 장신의 저 성공률을 보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더 놀라운 건 1학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정현의 패스를 받아서 유민수의 석점 마무리까지.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문정현 다시 박무빈에게. 다시 문정현 베이스라인 돌파 왼쪽 빼줍니다. 열려있죠. 던져봅니다. 석점. 와! 3번 올 두 개째인데. 아, 저 자리가 또 한양대학교는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점수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재 기가 막혔습니다. 드라이브인 2회 레이업까지. 그리고 박민재 바운드 패스 신지원. 자, 지금 본인이 할 필요 있어요. 신지원의 포스트업 더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패스 연결. 네. 슬레이업 득점. 그렇죠. 자,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좀 더 리바운드 가담에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아, 아주 문정현. 자, 들어갑니다. 투포. 다시 고려대학교의 공격 전개.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박무빈이 던져봅니다. 석점. 아하. 정확합니다. 네. 스리퍼. 자, 지금 매치를 너무 늦게 체크하다 보니까 박무빈 선수에게 여지를 주고 말았네요. 다시 외곽으로 윤기찬이 던져봅니다. 석점. 오. 정확합니다. 네. 윤기찬의 슬리퍼. 오른쪽 표승빈 다시 빼줍니다. 신지원 박민재에게. 박민재가 던집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네. 박민재 슬리퍼. 반대쪽으로 이동근 열려있죠. 던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골 다툼에서 이겨내고 던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 먼저 공격권을 갖고 있는 쪽은 한양대학교입니다. 박민빈 한쪽으로 문정현 왼쪽 기어있죠. 던져봅니다. 석점. 아, 정확합니다. 네. 문유형 바이오의 패스를 빼줍니다. 다시 모두 박무빈 오른쪽 열려있죠. 던집니다. 석점. 아하. 정확합니다. 스리퍼. 무섭네요. 김태호. 네. 신지원. 자, 바운드 패스가 걸렸죠. 던집니다. 문유형 선수가 읽고 있었습니다. 네, 핸드오프 받으러 온 척하면서 스크린 주는. 아, 양준의 레이업 득점까지. 네. 탑에서 돌파 2회 다시 빼줍니다. 김주영 페인트 돌진 2회 자유트라인에서 던져봤습니다. 다가서 마무리. 네. 조민근이 돌아나오면서 이어봤습니다. 돌파 베이스라인 부근 패스. 자, 좋았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또 점수를 많이 앞서는 상황이라고 또 회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또 짚어준 것 같습니다. 박무빈이 들어오자마자 석점한 상황입니다. 박무빈의 슬리퍼. 좀처럼 안쪽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 직접 돌파 2회 막힙니다. 다시 고려대학교 1대1 매치업 뚫어놓고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네, 두 4학년들이 또 멋진 속공을 합작시키네요. 그렇습니다. 탑으로 이동 계속해서 선수들을 조율하고 있는 문희현 선수입니다.
문정현에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석점! 꽂힙니다! 네. 자, 두 형제 간의 픽앤팝 플레이가 또 정확하게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문유현의 패스 이후에 문정현의 마무리. 네. 왼쪽 45도에서 잡고 던져봅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이번엔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석점! 아, 정확합니다! 네. 3포인트! 문유현 오른쪽 45도. 김선호와의 매치업 이겨내면서 페인트존 진입 이후에 점퍼 2점 정확합니다. 굉장히 또 리드미컬하게 들어가주네요. 다시 한양대학교 공격 박성재 순간적인 돌파 이후에 레이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엔드! 김선호 선수가 첫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자 너무 급해요. 다시 외곽에서 던집니다. 석점 네, 정확합니다. 김선호 선수가 첫 득점 석점포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은 놓쳤지만 석점을 만들어냈고 한손 플러터 문유현 네. 지금 고려대학교의 반격 왼쪽 김재현 던져봅니다. 엘보에 득점 득점 엔드원까지 네.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잡아서 티빙 실패. 다시 김선우 던져봤습니다만 림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2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권 쥐고 있는 쪽은 고려대학교입니다.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안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벗겨내면서 자, 패스! 좋아요. 아주 왔어요. 네. 지금은 김선우의 돌파 이후에 신지원의 마무리입니다. 51대 25. 문유현 바운드패스 양준이 올리죠. 네. 득점 성공. 외곽에서 돌리고 있는데 김선우의 한 손 레이업 티빈 실패. 아, 네. 다시 문정현 빠르게 내줬고 레이업 어허, 득점. 아, 윤인수. 어떻게든 간에 하나를 뺏고 더 득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비하인드 패스 이후에 유민수가 쏩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수비 커버가 좀 늦었죠. 네. 황무빈 유민수 왼쪽 문유현 열려있죠. 쏩니다. 코너 석점 정확합니다! 슬리퍼! 네. 또 다시 외곽으로 교승빈 교승빈이 직접 던지죠. 석점 깨끗합니다! 네. 지금은 박성재의 수비 문유현이 직접 해결하나요? 패스 내줍니다. 김민규 빙글 돌아서 마무리 짓습니다. 좋았어요. 김민규 투포. 네. 조민근의 패스 연결 그리고 리너텍 득점 신지원 빙글 돌아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직접 돌파 시도 레이업까지 네. 김민규 이번 공격은 어떨까요? 바운드 패스 이후에 올려놓습니다만 득점 이어지지 않고 다시 잡아서 마무리 짓습니다. 한양대학교 조민근 어느새 골밑 바운드 패스 끊깁니다. 지금은 어떤 의도의 패스였을까요? 네. 김민규 올려놓습니다. 득점 마무리 네. 김민규 6득점째 득점을 낸 상태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네요. 표승빈의 석점 불발 그리고 박준영이 이어받고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득점 네. 이렇게 3쿼터를 끝내는 박준영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스코어 73대 33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됩니다. 좋을 텐데요. 네. 자 그래서 박민재 선수가 투입됐지만 불발됐고요. 조민근의 석점 조민근의 해주긴 해요. 바운드패스 신지원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의 수비 성공 이동근 직접 들어가나요? 리모트 네. 자 운동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네 이번엔 길었습니다. 어허 읽었어요. 이 공도 뗀 빳. 하하 가져오면서 자, 득점까지 여유있게 스텝 밟으면서 득점 올려주네요. 그렇습니다. 김민규 외곽 열려있죠. 하지만 패스 연결 박민재 네 좋았어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던질 듯 하면서 박민재 네. 선수를 잘 봤네요. 베이스라인을 타면서 아하. 올라갑니다. 엔드원까지 박준형 박정환 선수가 이제 2학년 지금 도 박정환 직접 올라가요. 엔드원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바로 득점 올리네요. 정말 본인의 이 파워풀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박정환 선수 네. 그렇죠. 그만큼 또 가용 인원이 한 명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표승빈 직접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득점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박정환의 석! 이번에 라인을 밟고 두 점이었군요. 네. 박정환의 투포인트 발발한 움직임 이후에 한 손에 옆 득점 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동근이 해결을 짓네요.
고려대학교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 경기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스트리 나왔고요. 열려있죠. 박성재가 직접 올라갑니다. 투포. 네, 이런 실수는 마지막까지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네. 직접 돌파 하나요? 빙글 돈 이후에 올라갑니다. 두 점 득점. 좋아요. 이동근. 네. 김현빈 패스 연결. 던지죠. 들어갑니다. 네. 표승빈의 슬퍼. 흘러나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는 허동근. 그리고 직접 쏩니다. 그렇죠? 네. 허동근의 2포인트.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93대 52. 안양골 호랑이의 결정력은 무서웠습니다. 네. 이렇게 개막 3연승을 질주하면서 3경기에서 3승을 챙겨갑니다.